오늘은 여기 광명 동산에서 밤 지금 11시가 넘고 있는데, 이렇게 선글라스를 쓰고 심야 방송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하는 아이스튜디오 100, 이제 아이스튜디오 200, 300, 400이 있죠. 그 다음에 5000, 7000 이렇게 가는데, 이제 여기 100을 비워놨습니다. 100을 비워놓은 이유는, 100은 정말 누구나 쓰게 해야 되겠다 하는 데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하는 방송을 위한, 제품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그 기능을 간단히 소개하면서 아마 내주에는 이제 최종 출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가격도 200의 반값 정도죠. 이제 아주 전문적으로 쓰지 않는 한, 웬만한 유튜버들은 이걸로 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일 먼저 이 아이스튜디오 그 100에서는, 이 가상 모니터라지, 여기가 이제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마음대로 변화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다른 그림을 보인다면 그림이 이렇게 변하죠. 우리가 스위처 믹서에서는 인풋을 다 넣어야 되는데, 이것을 손쉽게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보여줄 수 있는 그림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되고, 그 그림 안에는 이런 글씨도 있고, 또 라이브 비디오, 지금 제가 여기 방송하고 있는 이거는 그 특별한 그래픽이 아닌 삼성의 노트북입니다. 아주 가볍게 제가 산에 올때 이제 쉽게 가져와서 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 장비에서, 그래픽 엑셀레이션이 없는 일반적인 컴퓨터입니다. 거기서 돌아가는 100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이런 그림, 사진, 핸드폰 찍은 것들이 다될수 있죠. 다 되고, 또 특이한 것은 이제 파워포인트가 되는데, 이 파워포인트 화면이 여기에 이제 올라와서 할때 일반 파워포인트 그 스크린 캡처식이 아니라 파일이 안에 로딩이 됩니다. 지금 로딩, 이제 큰 파일이 로딩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까맣게 나오고 있는데, 로딩을 하면, 한번 하면은 그 다음에는 상관이 없죠. 그또 화면이 계속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PPT 화면이 나오면서, 이 PPT 화면을 풀로 하거나, 여기서처럼 이렇게 풀로 해서, 지금 저는 이 노트북 버전을 하는 거죠. 노트북에 아이스튜디오 100을 넣은 겁니다. 여기 있는 그 아이스탠드, 아이데스크, 아이렉턴, 아이보드, 전자식판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양한 환경을 만들게 되면 어느 곳에서나 교실에는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 특별히 지금은 아이스 100을 써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가 없으니까, 그래픽 칩이 없는 노트북을 썼으니까, 거기서는 AR 합성을 해야 되죠. VR 합성은 크로마키에 있어야 되는데, 산에 크로마키 못 가져오지 않습니까? 크로마키 없는 데서 어떻게 이런 스튜디오 같은 것을 만들었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 배경이 저 뒤에 있는 그림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이런 그림으로 한다고 보고, 한번 거기다가 그 그림을 넣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선 이제 가상 모니터 인풋은, 이렇게 스크린을 집어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크린, 현재 제가 쓰고 있는 스크린 환경입니다. 여기에서 이 가상 그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배경에 어떤 이미지를 그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현재 이제 이런 사진, 여기 자세히 보면 이런 사진이죠. 이 사진을 여기다가 넣어서 배경에다 넣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배경에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 배경에 넣을 때 이것을 넣은 거죠. 그 지금 있는 이 그림이 뒤에 들어가서 이게 섞인 겁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그림이 된 거죠. 이 그림을 이렇게 해서 넣었을 때, 여기 보시면 이 바운다리가 마치 은은하게 넘어가는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이 스크린 화면으로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에 이 액터가 여기 스무딩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특수효과. 여기에는 이제 엘립스 방식이 있고, 이렇게 엘립스로 해서, 했을 때는 여기 바운더리가 조금 이렇게 연하게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그 디졸빙 효과를 위한 AR 방식들을 넣고, 여기다 물론 프레임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 만약에 프레임을 넣게 되면, 이렇게 생기는
그 모양이 되게 되죠. 그것을 다시 여기서 만약에 알파를 조금 많이 주게 되면 이제 안 주게 되면 이런 프레임이 있는 거죠. 이것을 싹 줘서 이렇게 엮은 것이 현재의 방법이죠. 이런 방식들에 의해서 이 프로프레임 기술을 쓰게 되면 마치 AR 합성된 영상처럼 밤이니까 저 뒤에 있는 야경 지금 이제 제가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이 뒤에 있는 이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기다가 그냥 크로핑하지 않고 모니터만 갖다 달아도 되지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방식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그것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크로핑 없애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끝에 갔는데, 강사를 옆으로 뺐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즉, 이 액터의 위치를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되면, 이 움직여서 배치를 하면 저 뒤가 이제, 합해질 수가 없죠. 잘리니까. 그것을, 이런 방식에서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다양한 그 배경의 느낌을 줘서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걸 하게 되면 저런 효과 이렇게 될 때도 여기서 특수 효과에서 알파를 살짝 주면 그 효과를 은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그 찍는 데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넣어도 되지만 지금 여기는 이제 조금 더 어울리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넣어도 어울리질 않는데 이게 이제 어두운 기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여기는 플립 기능을 넣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이 그림의 위치를 살짝 이렇게 조정해 주면 이렇게 은은하게 막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도 물론 휴나 컬러 조정해서 더그 느낌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변화하는 기능이 있게 됩니다. 이런 방식에 의해서 우리는 다양한 것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고 여기다 이제 너무 이게 밝은 걸 넣게 되면 지금 저렇게 되는데 이럴 때는 역시 알파에 의해서 약간 어둡게 넣어서 갈 수도 있다. 이런 트릭들을 써서 우리가 다양한 그 배경과 느낌을 주는데 역시 그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은 결국은 강사와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파워포인트 같은 것을 어떻게 편안하게 넣느냐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서 파워포인트를 만약에 한다라면 이제 파워포인트를 넣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에 의해서 강의를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이렇게 선생님만 나오는 그리고 또 파워포인트 화면 공유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에 의해서 그 가상 모니터와 선생님이 있는 칠판이 있는 교실을 만들고 거기 칠판이 크게 나올 때와 또 선생님이 크게 나올 때를 자유자재로 바꿔가면서 칠판이 커야 될 때는 칠판이 이렇게 이제 언터치만 하면 커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자료를 바꾸고 또 거기다가 뭐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해도 이렇게 디졸빙을 하면서 바뀌죠. 스위칭이죠 이게. 그림을 하면 그림으로 바뀌고 이런 방식들로 다양하게 우리가 방송의 환경을 만들어 주게 되면 누구든지 멋진 방송을 할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밤늦게 또 저는 이 동산에 오면은 너무 마음이 후회하고 또 책도 좀 보기도 하고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세상에 대한 기대를 하다 보면 이 밤에 취해 가지고 시간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내일 주일 멋진 주말 보내시고 또 월요일 날 다음 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Bye.